수백 년 나라의 힘이 매우 약했던 통일신라 말기 신라의 군사였던 견원이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를 세운다. 뭐라? 후백제? 그럼 나도 나라를 세워야지. 지금 신라도 있고 후백제도 있으니까 고구려네 고구려. 우린 구고구려! 철원 지방을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승려 출신의 궁예는 나라를 세우기로 했고, 다만 고구려를 계승하려면 옛날 고구려 쪽으로 좀 더 가야겠는가. 궁예는 당시 송악 지역의 호족이었던 왕룡에게서 송악을 넘겨받아 901년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우고 후삼국 시대를 연다. 한편 왕룡의 아들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되는데, 궁예의 부하였던 바로 이 왕건이 후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될까?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 903년 송악. 후백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이를 어쩐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왕건 네가? 그래, 한번 해보거라. 예. 후백제가 강해지자 궁예는 왕건을 보내 공격하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 후백제의 아래를 친다. 네! 왕건은 바닷길을 이용해 후백제의 안쪽 지역인 나주를 점령했다. 이때부터 후고구려가 후백제보다 더 강해졌고, 한강 아래까지 영토를 넓힌 공로로 왕건은 군사를 책임지는 시중에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데 궁궐이 이게 뭐야? 신라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궁궐을 다시 지어라. 궁궐을 지을 돈이? 돈? 백성들은 뒀다 뭐하게? 백성들한테 거둬. 궁궐을 다시 지어라. 왕권이 강해진 궁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이 사람들을 구하는 부처 미륵불이라고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난 니들 마음이 다 보여. 미륵불인 내가 마음을 집중하면 너희들 마음이 다 보인다고. 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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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친구와 싸운 적이 있군. 네? 싸웠잖아. 내 마음으로 다 보여. 아니, 그건 어릴 때나. 어릴 때? 어릴 땐 싸운 게 아니야. 맞잖아. 아, 예, 맞습니다. 봤지? 봤지? 난 다 보인다고. 다. 이제 누구의 마음을 볼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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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신이옵니다, 폐하. 내가 지금 마음을 보고 있는데 그때 네가 딱 기침을 해. 폐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봐.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눈 머릿속에는 마귀로 가득 찼구나. 예? 뭘 그렇게 놀래? 다 보인다니까, 다. 여기도 마귀, 여기도 마귀.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잡아들이거라. 어떤 하는 게냐? 당장 끌어내! 이리 놓쳐 나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인다고 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아니, 마음이 진짜 보이기를 하는 거야? 보이긴 뭐가 보여요? 다 자기 마음대로지. 맞아요. 폐하께서 변했어요. 전에는 부하들이나 신하들에게 공평했는데. 저러다 우리도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마침 저기 왕건 시종님이 오시네요. 왕건 시종님, 이대로 폐하를 두고 보실 건가요? 폐하가 심하시긴 하지만 어쩌겠어. 이 나라의 왕인데. 이러다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요. 무슨 소를 내셔야 합니다. 맞아요. 시종께서는 군사들을 꽉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오? 무엇이 두려워 그러십니까?
군사들의 총책임자인 시중께서 나라를 없으셔야 합니다.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어. 그러나 폐하, 부르셨습니까? 경이 어젯밤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데 사실인가? 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잡아 떼는 건가? 나는 다 보이는데. 보자. 저기, 그냥 그렇다고 하십시다. 이번에는 그래야 살 겁니다. 그래, 어떻게 대답하든 죽이겠다 하겠지. 좋아. 다 봤어. 나는 폐하, 제가 사실은 반란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그랬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런 날짓! 하지만 정직한 사람 같으니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너는 내 편이 되어야 돼. 예, 폐하. 너희들도 다 봤지? 다 보인다고. 앞으로 속이면 혼나. 예. 이렇게 왕관에 대한 궁예의 신뢰는 점점 커져갔지만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왕관 시종께서도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백성들까지 다 잡아들이실 겁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지. 좋소, 해봅시다. 포악한 왕 궁예를 쫓아내라! 결국 왕건은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 궁예를 쫓아냈고, 궁예 살려! 왕건이 왕위에 오른다. 이제 이 나라는 고구려의 뜻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고려라 하겠소. 918년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꿨고, 견헌이 왕위를 물려주는 문제로 아들에게 쫓겨 고려로 투항하러 간다. 그러자 뭐? 견헌이 고려로 들어갔다고? 그럼 할 수 없지. 신라를 고려에게 바쳐야겠어. 네? 내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소? 935년 신라의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자, 이제 통일할 때가 되었다. 후백제로 간다. 936년 왕건이 군사들을 이끌고 후백제로 쳐들어가자 후백제의 군사들은 항복해버렸고 통일에 성공한다. 이렇게 왕건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 통일국가인 고려를 만들어낸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은 후고구려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궁예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마구 죽이자 궁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다. 918년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삼국을 통일한다. 출중하다 왕건!